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문장을 한글 문장 보여주면 영어로 말하기부터 먼저 합니다. 오케이, 자 시작할까요?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그랬더니 It's It's okay. okay. It's okay. Okay, 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랬더니 Yes, I am okay. Yes, I am. Are you okay? Are you okay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Yes, I am okay. 괜찮다. 여기에 okay란 말을 넣을 수도 있겠지. Yes, I am. Are you okay? 나너 괜찮니?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그랬더니 you okay? 아니 괜찮지 않아. No, I am not. Okay, 그렇지. No, I'm not. Okay. No, I'm not. 그 다음에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 한번 써볼게요. 채연이 막 준비를 철저하게 해와서 수업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불러주는 거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준비됐죠? 1번, 미안한. 2번, 그래. 오, 빠른데. 3번, 아니. Not, not. 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 뜻은 이다, 있다. 오, 벌써?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말을 만들어주는 세 글자의 단어. 아니다. 너 괜찮니? 그랬는데, 아니, 나는 괜찮지 않아 할 때, 나는 괜찮지 않다 할 때, 세 글자로 뭘 넣으면 괜찮다가 괜찮지 않다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은 괜찮은. 너 괜찮니? 할때 들어가 있죠. 괜찮은. 다 벌써 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채연이가, 아, 일단 먼저 보여주세요. 썼는 거. 오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선생님 잘안 보이는데. 거기가 잘안 보여, 채연아. 조금 옮겨줘, 폰을.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3번 안 보인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오, 잘했어요. 근데 채연이 몇개 맞을 것 같아? 어? 다 맞을 것 같아? 다 맞을 것 같아? 자, 그럼 선생님이 정답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고 채점하는 거야, 재현이가. 자, 보여줍니다. 다 맞았어요. 오, 1번부터 읽어주세요. Sorry, 2번. Yes, 3번. No, 4번. You, 5번. Are, 6번. Not, 7번. Okay, 너는 괜찮니? 영어로 말해. Are you okay? 그래, 나는 괜찮아. Yes, I am. It's okay. Okay, 잘했어요. 자, 근데 참, sorry 마지막에 SORR 다음에 글자가 뭐예요? P, I인데, Y인데. 그치? 그거 하나 틀렸다, 그치? 보세요, sorry. 1번 보세요. 여기 Y잖아, 그쵸? 오케이, 그거 하나 틀린 거, 3번 적어서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